안녕하십니까. 중년인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배우자와 친밀도가 신혼 때만 훨씬 못하죠. 그래서 부부 사이의 결속도도 현저히 떨어져서 마치 남편이 하숙생 같이 느껴지지 않나요? 아유, 하숙생은 너무 나이 먹은 표현이네요. 홈스테이 하는 손님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아유, 멋있다. 오늘은 부부의 친밀감과 결속감이 떨어지는 원인을 파악하고 그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시는 모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른 거 잊지 마시고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몇년전한 유력 언론사에서 기혼자 1200명을 대상으로 배우자와의 합체 만족도와 대화 만족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배우자와의 합체를 만족한다는 아내분들은 31.3%에 그쳤고, 남편은 53.3%였습니다. 합체 만족도가 이렇게 낮은 이유로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성적 충족감만 생각하고 전후의 로맨틱한 분위기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을 꼽았고, 남편은 합체 횟수가 너무 적다. 아내가 합체에 관심이 없으며 테크닉도 없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게 불만인 거죠. 재밌는 건 부부 간의 대화 만족도도 합체 만족도와 비슷한 수치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설문에 답한 아내분들의 35.4%, 남편은 49.4%만이 부부 간의 대화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합체 만족도와 대화 만족도가 비슷하다는 것은 이두 요소의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대화가 잘 통하는 부부는 몸의 소통도 잘 되는 부부이고, 몸의 소통이 잘 되는 부부는 마음의 대화도 잘 통하는 부부라는 뜻입니다. 이두 요소가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다는 것이고, 선순환을 하면서 부부의 결속도와 친밀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어느 하나만 잘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어느 하나만 잘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부부만의 그 은밀한 즐거움이 부부라는 이름을 겨우 유지하기 위한 힘겨운 노동의 의무방어전으로 전락하는 순간 결혼 생활에는 틈이 벌어지고 이는 서서히 위기로 발전한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부부관계에 불만을 갖고 있는 아내의 경우는 남편과의 대화에 불만이 많아 이로 인해서 합체까지 거부하는 거죠. 아내들에게는 애정을 주고받는, 그리고 또 애정을 확인하는 그런 대화 없이 합체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인 거죠. 아내의 말을 들어보자고요. 아니, 평소에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안 하는 남편이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자고 하면 애정을 느낄 수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할수 있겠어요? 뭐 제가 창녀입니까? 아니, 남편들은 그걸 왜 모를까요? 저는 대화도 안 되는 남편과 합체하고 싶지 않아요. 남편은 자기 볼일 끝나기가 무섭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는 안중에도 없이 그냥 등 돌리고 코 골고 자기가 바쁘잖아요. 이런 합체는 무의미합니다. 구구절절 신금을 울립니다. 이에 맞서는 남편의 사정은 이렇습니다. 남편은 아내와의 합체에 불만이 많고, 그래서 대화도 하기 싫습니다. 아유, 아내가 하는 얘기는 못 들어주겠어요. 아니, 무슨 얘기가 그렇게 중구난방일 수가 없는 거죠. 얘기에 기승전결이 없어서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주 참고 들어주려고 그랬는데, 아유, 듣고 있자니 그냥 화가 치솟는 거예요. 못 들어주겠지. 그리고 옆에서 같이 자자고 해도 들은 척도 안 해요. 아니, 뭐 이게 부부입니까? 같이 잠도 안 자는데? 이렇게 자기 생각만 하고 지내다 보면 어느새 정서적으로 이혼한 부부가 돼 있거나 배우자가 외도를 할 수도 있고, 또 성격 차이를 이유로 결국은 다른 부부들처럼 이혼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이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부부간의 대화와 합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배우자가 원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이를 충족시켜 주세요. 아내는 애정어린 대화를 원하고 남편은 아내와의 황홀하고 재밌는 합체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원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이를 충족시켜 주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부 사이의 대화와 합체는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아내와 대화를 하려고 계속 노력해서 아내의 마음이 풀어지면 아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남편이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합체에 정성 들여 응해주죠. 재밌게. 이렇게 톱니바퀴 같은 겁니다. 이 성격 차이라는 게 결국은 성생활에 대한 인식 차이라고 하잖아요. 부부간의 친밀감을 높이는 데는 대화와 합체가 중요한 수단임을, 그리고 함께 맞물려 돌아가 선순환을 일으켜야 완성된다는 것임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부부 갈등이 일어나는 때가 언제냐? 아내의 대화 욕구와 남편의 성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이때 터지는 거거든요. 한쪽이 원하는 것을 다른 쪽이 의도적으로 피하는 경우 상대방도 자기 방어적인 그런 공격 심리가 나타나서 이렇게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만 배우자로부터 받으려고 하지 말고 친밀감이 높은 부부가 되고 싶다면 배우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주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게 되돌아온다니까요. 아니, 노래 가사에도 있잖아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거라고. 노래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허투루 나온 게 아닙니다. 새겨 들으세요. 둘째, 서로에게 피로회복제가 되어줘야 합니다. 부부간의 대화와 합체는 일상에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해주고 새로운 삶의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피로회복제이고 또 그래야 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당연히 아내와 남편 모두 자신이 배우자로부터 존중과 배려를 받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되고, 더 나아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어느 한 번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괜히 합체하고 싶은 날만 살살살살 꼬드기고 그러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아내를 존중하고 남편을 배려해주고 그런 마음이 서로 오가야지 된다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애정과 신뢰가 전제되어야 서로 함께 나누는 대화와 사랑으로 하루의 피로가 쫙 풀리게 되는 겁니다. 사실 서로에게 피로 회복제가 되어주는 것을 넘어서 부부는 자양강장제가 되어줘야 돼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자양강장제가 되고 싶으시다면 제 채널에 부부 이야기 영상들을 쫙 보시기 바랍니다. 혈기왕성한 불꽃 튀는 부부관계로 거듭나는 것을 제가 보장합니다. 세 번째, 무조건 한 방에서 같이 자라. 부부싸움을 대판한 날마저도 한 방, 한 침대에서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언쟁으로 얼굴 보는 게 싫더라도 한 침대에서 같이 눕고 나면 마음을 여는 속도가 빨라지고 화해하기도 쉽습니다. 딴 방에서 자면은 머쓱해져서 화해할 수가 없어요. 평상시에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하는 습관을 가질 것이고 잠자리에서 손은 끊임없이 배우자의 몸을 어루만지도록 하세요. 아내의 가슴도 만져주고 아랫배도 쓰다듬어주고 그리고 파자마 손으로 손도 쑥 넣어서 은밀한 곳도 만져주고요. 남편분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아내분도 그렇게 하세요. 가끔 연예인이 TV에 나와서 각방 쓰는 것을 뭐 무슨 서로의 공간을 존중해줬냐, 뭐 세련되게 사는 것이냐 아주 자랑을 늘어놓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거 안 좋은 방법입니다. 부부간의 생활이 까칠해져 건조해지고 뭐 낮에 잠깐씩 그리고 뭐 하루에 잠깐씩
뭐 다른 각방에서 자기의 공간을 이용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잠은 같이 자야지. 그게 부부인데요. 잘 놀다가 따로 떨어져 잘자 그리고 딴 방에 가보면 이건 부부가 아니거든. 그냥 뭐야 그럼 뭐라 그냥 기숙사에서 같이 사는 친구지. 절대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부부라면 친밀하게 살고 싶다면 잠은 함께 자는 게 제일 원칙이고 황금률입니다. 중장년이 되니 부부의 친밀감이 예전만 못해서 위기감을 느끼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부부 사이에 대화가 없어지고 뜨거운 합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불안해지는 거죠. 부부는 자고로 마음과 살을 함께 맞대야 행복한 법입니다. 최소한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원칙을 생활 속에서, 일상 속에서 꾸준하게 시도해 보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